근데 저 이마 어떻게 장미가 씨 여기에 박혔더래. 그 뽑으니까 피가 쪼르르 나더라. 와. 세상에. 몰랐어. 재영아. 어? 어 왔다. 내가 왔네. 재영아. 잠깐. 이거 좀 빨리 받아. 어, 뭐? 얼른. 어. 아우래. 안 돼. 아우. 힘들어. 아, 일으키지 마. 뭘 받아. 빨리 받아. 몰랐지. 몰랐어.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유, 저거 받아야 되겠네. 아, 이거 선물 아니야. 그거 선물 아니다. 슈퍼 왔어? 슈퍼 왔어. 슈퍼도 왔네. 야, 얘 예쁘게 착. 슈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야, 이거. 아우, 저희 우리 서핑하러 갔을 때. 호주. 슈퍼. 여기가 재영이 정원이야. 가서 밟아버려. 바로 너 밟아. 괜찮아. 이거 왜 가져왔어? 주는 거야? 어? 이거? 아 선물 절대 아니고요. 먹기? 나 저번에 분갈이 해줘. 대박이다. 잠깐만 이게 이 사이즈에 화분이 없는데 내가. 야 진짜 여기는 식물원이구나. 너 마당 여기 이거 심었어? 아니야 이거 원래 화살나무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어? 뭐가 깨끗해진 것 같아. 이거 죽은 나무를 다 오늘 톱질로 다 했어. 조사놨어 정말. 그래 여기가 좀 큰 게 이렇게 있지 않았어? 그래 그걸 다 진짜 찐친이다 찐친. 다 죽은 나무였거든. 있잖아 나 이거 완전 요만할 때부터 키운 거거든. 오늘 우리가 정재영 씨의 고생을 봤기 때문에 맞아. 너무 못돼 보인다.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엄정화 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맙다 지영아. 아니 완전 지금 너덜너덜한 사람을. 네 여러분 제 그 들어야 돼요. 그 전부터 분갈이 해줄 테니 가져와라. 아 그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근데 하필 죽은 나무 자른 날. 특출한 날이 좀. 영상 보니까 마음이 무겁죠. 지금.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팥이 안 작은데? 아니 안 작은데? 지금 왜 이걸 분갈이를 하려고 그랬어? 너처럼 예쁘게 계속 안 작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너 팻으로 해줘. 처음 듣는 말투를 듣네요. 아무래도 절친이니까. 맞아. 분갈이 전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분갈이 후에는 예, 갈라질 수 있어요. 그거 봐야 돼요. 예. 여기 있네. 팥 맞네. 이거 해줘. 어느 거? 아, 너무 커서 그냥 죽어.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죽어. 정말. 아까워서 내 그래? 말이 과습이 되는 거야. 너무 크면 화분이.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이즈랑 이거랑 뭐가 달라? 저 모양이 어? 싫어서. 해줘. 아이씨. 이거. 아유, 아 진짜. 간다. 씨. 너무 예쁘다. 나도 이렇게 심어야지. 오. 아니 저거를 진짜 저걸 쓰진 않았어. 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저기 있어요. 버무려? 김장하고 똑같네. 김장하는 것 같아 너 지금. 맞아. 근데 재영 씨가 이제 요리를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요리하듯이 또 모든 걸 다 저렇게 딱딱 맞춰서 하시더라고. 아 꽉 찼구나. 갈아주고. 와 소리가 와 좋았네. 이게 진짜 흙이 없었더라고. 와 대단하다. 기특하다. 진짜 요만했는데. 요만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여러분 로켓디스 정말 너무 대견하게 느껴졌어. 저 뿌리 보고 이건 뭐야? 마사 밑에 배수 달더라고. 마사 너무 조심스러워. 고도 그걸... 무럭무럭 크고 얘도 무럭무럭 크네. 할머니 나 요즘 나도 있잖아. 무럭무럭 크고 나는 무럭무럭 늙고. 아, 요즘 이런 말이 계속 나와. 맞아. 의도하는 게 아니야. 되게 뭔가 감동처럼 느껴지고 또 깊게 생각 안 했던 것들이 또 깊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렇게 나이 드는 게 낫지.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이건 별로고 저건 별로야 이렇게 손질리는 사람보다 뭐든지 감사하고. 와 너무 예뻐졌어. 된 거야 이제? 어 잠깐만. 되긴. 어, 야, 물 나와, 물. 오. 누가 전화를 해, 지금? 왜? 아, 재석이. 유재석 형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머머. 재석이 전화, 전화를... 냉큼 받아야죠. 그래서 바로 다시 전화해. 어디야, 재석아. 어, 누나. 어? 너 왜 난 죽어. 바로 알았어? 아, 누나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알지. 진짜?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재석 씨가 진짜 아, 가끔 전화도 자주 해줘요. 너는 또 딴 사람들 뽑더라. 어? 뭐 팀 뽑던데 또? 넌 노래 못하잖아. 나 노래 되게 엄청 잘하는데 넌 알지? 지금 오디션 봐. 나 그대요. 짜증. 바로 탈락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끊어. 재석 우리 곧 봐. 안녕. 재석이 전화 오니까 분위기가 확 사는데? 그치. 그래서 국민 MC잖아. 너무 시원하다. 보기에도 진짜 너무 시원하다. 근데 사이즈가 이게 맞네. 근데 그치? 크기가 너무 예쁘다. 고마워. 예뻐졌지. 봐봐. 아끼는 거 준 거야. 누나가 와서 딱 보니까 이 화분이던데 그렇게 그 화분이 아니라고. 저 아끼는 화분인데. 아니다. 아니, 이거 안 클 줄 알았는데 뿌리 보니까 뿌리가 완전 꽉 찼네. 화분이 바뀌면서 식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 그래서 좋은 화기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찾게 되더라고요. 아. 가져가. 심는다. 얘는 이제 물 빠지도록 좀 놔두고 또 집안을 좀 어질러 볼까? 거의 악마인데요. 네. 네. 들어올 때부터 자 슈퍼야 물어 뜯어 식물 다 먹어 막 이러고 망쳐 막 이러고. 들어왔다. 슈퍼. 수고하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 왔다 정화야. 그 저 좀 가져와 시킨 거 왔다. 네. 뭘 시키셨지? 기다려 슈퍼 기다려. 뭐야? 뭐 시켰어? 뭐야 맛있겠다. 이거는 치킨인가? 닭고기 치킨 샐러드인데 오늘 너를 위해서 좀 배려한 식당입니다. 야 친구를 위한 또 배려 이거 키토니까 너무 좀, 너무 맛있겠다. 자, 자. 야 이러고 샴페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때 진짜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취했다. 나 계속 딴 소리를 하고. 알겠어요 우리가 봐도. 난 눈을 왜 저렇게 뜬 거야? 너무 좋았나 봐. 너무 좋아서 저 마시고 저 샴페인 잔 깨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네. 자 인생 여기까지다 그럼. 맛있게 먹었다 그럼. 쨍 하고 가. 아니 바이킹도 아니고 자기 먹은 잔을. 강도 아니에요 강도? 화분에 노동시켜 자기 개 뛰어다니고 많이 마셨네. 뭐 괜찮아. 그건 뭐 수꾼끼리 그 정도는 뭐. 네. 아 맛있다. 진짜 오프가 이제 시작이네. 아,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오늘 진짜 다 사단을 했다. 그치. 아 또 먹어봐봐. 와 당근 라페셀러드 생소하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네. 너무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이거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만 점심 한 끼를 이걸로 당근 샐러드로만 먹거든. 딱 이런 맛으로? 그래서 콘서트는 또 안 해? 7월 달에 있냐? 7월 달에 있어? 너는 막 그렇게 피아노 막 칠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너 공연할 때 보면 막 앙이형 막 날아가잖아. 아, 날아가는 것 같아. 너의 기분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 공연할 때 그냥 그 곡을 썼을 때 그 감정을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 보면서 쟤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뭐 한다고? 너무 막 그렇게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너의 모습이잖아. 그러면 나는 내가 너로 그렇게 오랫동안 봤으면서도 또 놀래. 그러면서 막 평소에 너가 얄밉다고만 생각하다가 아우 얄미워 이러다가 너 공연하는 거 보면 그래 넌 좀 얄미워도 되겠다. 그리고 막 너 막 이렇게 막 절정 막 친 다음에 그 또 오케스트라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난 그게 너무 놀랍지 뭐. 너무 부러워. 나중에 같이 공연하자고 했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쳐보고 싶다고. 이번 생에선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번 생에는 안 되겠죠. 요즘 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엄정화 씨는 대부분 안 된다 주의로 가는 거. 치면 피아노 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럼. 아니 옆에 피아니스트 친구가 있는데. 나는 못해.
일단 피아노를 하나 사달라 그래. 집으로 불러서 레슨을 받는다. 아, 잠깐만 쉬었다 해도 돼. 지경 씨, 네. 저 정재용 씨한테는 안 배울 거예요. 아, 역시. 부럽다고 그래서. 너 지금 그 웃음 다음 생엔 될까 이거야? 아니야. 아니, 나는 이번 생에 안 될 거 아니야. 불편한 마음도 있을 거 몰라. 저는 그렇게 춤이 안 돼요. 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있는 거지 뭐. 영화 해야죠. 아, 그러니까. 오케이마다 끝내놓고 벌써 2년째잖아. 들어간 게 없잖아. 진짜 나 요즘 진짜 너무 연기가 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 뭐 자체가. 어쩔 수.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렇다고 뭐 공연을 할 수 있어 또 그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 공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나 지금 고 3개월 4개월 동안 정말 예능 다 안 했어요. 진짜 그치, 되니까. 너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마 시경 씨도 요즘 그럴 걸 녹음할 때 예전이랑 또 달라지겠어. 당연히 다르죠. 내가 집중해야 될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몸은 힘들지만 같아. 정신은 맞아. 좋아지는 예능을 하고 작품을 해야 돼.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재영 씨랑 가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영 씨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냥 잘 버텨. 지금은 다 버티는 시간이야 라고 하니까 또 너무 마음이 진정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올여름에 화분 하나 안 드릴 거야. 아 미쳤나 봐. 야 여기서 너 더 드리면 너 미친놈이야. 나 지금 좀 얼마나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집을 구한 거는 사실 너 때문인 것도 있잖아. 네 집을 보고 나서 약간 비슷해요. 들어갔던 내가 맞아 맞아. 아 이런 집이 되게 멋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집을 오게 된 건 사실 너 때문이야. 나는 근데 너가 나무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근데 너가 이렇게 식물을 가꾸고 이러는 거 보면서 나도 식물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약간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봤던 나무도 예사롭지 않고 다시 보게 되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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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서 그런 내 모습이 또 싫지 않아. 너무 그치, 좋아. 그치 맞아 맞아. 나는 너 일부러 서핑 시킨 거잖아. 난 근데 너가 서핑을 하자고 해준 게 난 인생에서 진짜 너무 고맙다. 그치. 재영이가 저한테 서핑을 권했어요. 우와. 이건 나랑 간대다. 저 옆에 나니? 너야. 저런 헤어스타일이 많이 없거든요. 형일 거예요. 오! 완전 롱라이딩 했어요. 오, 롱라이딩이네. 난 근데 너가 서핑을 하자고 해준 게 난 인생에서 진짜 너무 고맙다. 그치? 근데 나는 그치. 항상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늦는 게 어딨어 솔직히. 근데 너가 그때 그랬잖아. 야 서핑에 나이가 어딨냐? 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 야 그거 어린애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잖아. 되더라고. 왜냐면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니까 친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은 꼭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내 주위에 이걸 이적이 하겠어 서핑? 안 할 거 아니야. 난 할 거 같았지. 희열이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희열이 형은 안 되죠. 희열이 형은 그냥 육지로 못 돌아올 뭐, 아니, 것 같아요. 아니, 바다를 못 나가, 못 들어. 나가서 이걸 못 들어. 아, 이게 안 돼. 아니면 물에 띄워주면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아. 헤드링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운동,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너밖에 없으니까 아, 이건 너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게 사실 너무 힘들거든, 맨 처음에는 그게 나가는 게. 근데 그걸 딱 알아줘서 그다음에 사실 우리 여행도 완전 달라졌잖아. 여행이 완전 달라졌어. 나 사실 삶이 달라졌어. 나도 사실. 나는 이 서핑으로 삶이 달라진 게 내가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의 여행 패턴도 도시. 맞아. 도시에서 느끼는 모든 것, 뭐 클럽 막 이런 쪽이었다면 시골에서도 클럽을 잘 찾더라고 네가. 이런 걸 다 벗어나서 시골에서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소비하는 것도 되게 달라지고. 달라지지. 사실 이런 취향들과 시선을 닮아서 뭔가 서로 이렇게 약간 자극이 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은 친구기도 하고요.
지금에 머물지 말고 또 다른 시선, 또 다른 취향을 찾아서 저희는 또 여행을 해야겠죠. 이거 한 잔 더 줘. 그래.